클럽으로 투어를 나섰다. 오늘은 사천에 있는 대포항으로 달려간다. 사천 대포항에는 그리움이 물들면 이라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사천대포항의 대표적인 포토존인 그리움이 물들면은 최병수 작가의 작품으로 사천시 대포항 방파제 끝에 설치된 조형물이다. 약 6m 높이의 이 조형물은 여인의 얼굴을 표현한 것으로 대포항 바다로 떨어지는 저녁 노을과 어울려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그리움이 물들면 조형물은 사천시 관광 홍보 음악인 사천 그 해변으로 가수 이수의 그리움이 물들면 이라는 음반으로도 제작된 적 있으며 SNS에서 유명한 포토존이다. 대포항 주변으로 최초의 거북선 길과 거북선 마을이 있고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진 무지개 해안도로 6.2km가 펼쳐져 있어 같이 둘러보기 좋다. 대포항 방파제는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2019년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슈퍼컵으로 찾은 일요일 날씨는 덥지만 시원한 바닷바람 덕분에 그나마 시원했다. 노을빛에 물드는 대포항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가족이랑 한 번쯤은 다녀올 만한 곳이었다. 마이뉴스 코리아 하재석입니다.